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성경에서는 얼굴이 아름답다. 에스더의 얼굴이, 니브가의 얼굴이, 아비가일의 얼굴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이 아름다운, 코가 이쁜 사람도 있고, 입이 이쁜 사람도 있고, 몸매가 이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저 남아메리카의 오지에도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토병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어도 그곳에까지 가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물론 듣고서도 믿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로 떨어진다면 그것도 불쌍한 영혼이지만, 그런데 듣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더 불쌍한 영혼이고 더 억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는 양심으로 심판을 했다.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결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